오케이. DSM이네요. DSM에서 뭐 배웠나요? 뭐 배웠어요?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그렇죠.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전 무슨 시예요? 하다시인데요. 하다시가 아닌 줄 알았는데요. 전민이 하면서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어떻게 써요? D-A-N-C-E. 그렇죠. 댄스 뜻이 뭐예요? 춤추다. 춤추다 뜻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춤이라는 이름씨는 댄스가 아니고 댄싱이라고 해야 돼요. 댄싱. 됐습니까? 이게 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춤추다는 댄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댄스 교실 이렇게 해야 한대요. 댄스 교실 하면 춤추다 교실이기 때문에 안 되고 댄싱 교실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춤을 가르쳐주는 건 댄스 교실, 댄스 수업이 아니고 댄싱 수업입니다. 원래는. 자,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네요. Can you dance? 그랬더니 Yes, I can. Yes, I can. I can dance. 그렇죠. Can 이런 걸 보고 양념시라 합니다. 하다라는 의미를 도와줍니다. 하다라는 의미를 도와주는 양념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하다시가 와야지 됩니다. 근데 위에 묻는 사람의 말 속에 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댄스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춤을 못 춘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No, I can't. 그렇죠. 못한다 했겠죠. 학교에서 다 옛날 옛적에 배운 거죠? Yes, I can. 그 다음 계속해서 넌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스키 뜻이 뭐예요? 스키 타다. 스키 타다죠. 우리가 얘기하는 스키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스키잉이라고 해야 돼요. 아이가 무려 세 개나 되네. 아, 참 미안합니다. 두 개. 그러니까 스키잉. 이게 스키고요. 스키는 스키 타다라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요. 뭐뭐 하는 것. 또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키 타는 중인도 되고요. 스키 타는 것, 스키 타는 것이란 말이나 스키나 같은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니? 스키를 좋아한다.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스키 타는 것 또는 스키란 뜻입니다. 그냥 스키는 스키 타다예요. 예. Can you ski?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Yes. I can. Yes, I can. Ski. Ski. 됐습니까? Yes, I can. 다음,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어떻게 써요? S-W-I-M. Okay, swim 뜻이 뭐예요? 수영하다. 하다시죠. 됐습니까? Can you swim? 그랬더니 이번엔 못한대요. No, I can't. No, I can't. 스윙. 스윙 못한다 하는 거죠.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너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Can you sing 어떻게 써요? S-I-N-G.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하다시고요. 너 스케이트 탈 수 있니? Can you skate? Can you skate 어떻게 써요? S-K-A. Okay. 스케이트 뜻은? 스케이트 타다. 시험지에 스키의 뜻을 쓰라고 했는데 스키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스키 타답니다. 댄스의 네. 뜻을 쓰라고 했는데 춤이라고 썼으니까 틀린 거죠. 춤추답니다. 네. 하다시는 하다시답게 뜻을 쓰세요.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야호. 강민이보다 캐리야 일시정지.